예, 다른 분들과는 다 뭐 세거나 이러지 않아서 네, 특별한 구설이 오해나 소문 뭐 이런 거 별로 없으시지 않으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친근하고 연예인 같다기보다는 막 그냥 옆집 동생 같고 아, 막 잘 막 웃을 것 같고 막 애교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좀 낯가림이 많이 심하고 조금 시크했어요. 그러니, 아, 오히려? 네,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좀 싸가지가 없나? 아,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벌써부터 신인인데 약간 또 제가 걸렸나? 또, 네, 또 감사하게 나오자마자 좀 잘 되고 잘 곡이 됐죠. 또 잘 되고 제가 또 소속사가 또 JYP에서 데뷔를 JYP에서 또 나와가지고 잘 됐다고 좀 해가 그런가? 이런 오해가 좀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지난 제 모습이 후회가 되는 게 나이가 어릴 때 동생일 때는 정말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? 이런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 싹싹하구나 이쁘다 막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사람이 그래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조금 선배가 돼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거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책 읽고 그러셨다면서요? 제가 진짜 책 읽었어요. 이어폰 꽂고 그러니까 약간 대기실 같은 데서 진짜 너무 재수없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책 읽는 건 계속 아니 그냥 책 읽는 건 저 친구가 책을 읽는 거라 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책을 보는 건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. 그렇죠. 이렇게 오해할 수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장르적인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. 전 또 발라드 가수니까 왜 연기자들도 작품에 자기가 맡은 배역 있으면 좀 몰입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카메라 안 돌아가도 좀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오래가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약간 좀 다운시켜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 결혼한 제 남편도 저한테 옛날에 너 재수 없었다고.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. 무구한 척하는 발라드 꼴. 발라드 한다. 지 발라드 한다고 온몸으로 티내고 무구한 척하는 거. 발라드 것들. 뭐 저한테 그랬었어요. 아니 별 씨는 요즘에 새로 생긴 뭐 오해 때문에 억울하시다고요? 무슨 오해가 있죠? 아 그게 제가 기사를 보잖아요. 네. 이제 평소에 SNS 같은 거 이제 사진 같은 거만 계속 올리면 댓글 중에 이제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성형만 하냐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근데 저 아시다시피 근 몇 년 동안을 계속 이제 애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살이 또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.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손안 댄 얼굴은 아니지만 네 약간의 시술인 거죠, 뭐 그런 게. 그렇죠. 내 얼굴은 아주 자연이다 네.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뼈는 안 건드렸으니까 예, 예. 네. 개인적으로 옆에 앉아 있게 되겠다. 아니 이따가 다리. 약간 좀 자켓을 어깨에다 걸치신 거 보니까 고객적으로 조금 좀 쓰실 예정이신데. 땀이 막 나네. 아니 저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탑골 아이유 말해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전 자료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좀 보니까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. 예뻐도 많이 안 다르신 것 같아요.